별일 없을 거라고. 원빈은 어제 내가 확실하게 보냈어. 아니에요, 안 갔어요. 그 남편 지금까지 매일 절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요.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. 죽을 때까지 절 따라다녔고. 정신 차려. 널 구하려다 죽은 사람이 왜 널 괴롭혀. 네? 그날 이현주 씨가 엘리베이터에 다시 탄 건 널 혼자 둘 수 없어서였어.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나쁜 짓을 못할 테니까. 네 앞에 원기로 나타난 이유도 마광태가 널 노리고 다시 올 걸 알았기 때문이야. 몰랐어요. 정말 몰랐어요. 이현주야. 널 구해준 사람의 이름은 주차장에서 죽은 여자도 아니고 7층 언니도 아닌 이현주라고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. 자기 인생에서 연극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12년차 배우. 생활비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이 알바를 하면서도 생애 첫 주연작 공연을 앞두고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런 사람의 이름이야.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선택해. 평생 그렇게 질질 자면서 죄책감 속에 살지,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현주 씨 몫까지 제대로 살지. 오랜만에 원기 기억이 들어왔더니 너무 힘들다.